신비한 인물 사전 첫 번째 인물은 몹쓸 삼각관계의 꼭지점 두 번 할까요의 조현우입니다. 아, 제가 솔직히 딸린애가 있습니까? 마누라가 있습니까? 전 자식도 없고 주식만 있습니다. 조현우, 연애의 무덤, 결혼해서 탈출한 남자. 역시 혼자 사는 게 편하구나. 혼자 사는 즐거움을 깨달아가지만 뒤끝 장렬하는 전처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중 어느 날 잘해주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재회한 말죽거리 고교 동창의 연인으로 전처가 왜 나와? 또 뵙네요. 최근 액션과 코미디를 넘나드는 배우 권상우는 이번에는 짠내 나는 로코를 선보이는데요. 과거 드라마 속 소라게 짤이 떠오르게 만드는 짠내 나는 돌싱남을 만나볼까요? 신랑 신부 입장! 성대하게 치러지는 이혼 선언문 낭독 있겠습니다. 이혼식? 결혼식도 안 한 처지에 요란 뻑적지근하게 대국민 이혼을 발표한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혼식이라도 해야 그나마 있었던 점도 싹 떨어지고. 자, 다시 솔로로 복귀함과 동시에 과감히 가정을 포기하고 회사에 귀감이 되는 중 모든 것 선택과 집중해 일을 때려치든지 조과장처럼 가정을 때려치든지. 하지만 미처 끝마치지 못한 법적 정리 때문에 실례지만 누구세요? 아이씨, 누구긴 누구야! 빨리 여의도로 나와! 전처 선영의 접촉사고 현장에 소환되고 아, 죄송합니다. 그녀의 뒤치다꼬리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 만에 온 거냐? 한 달. 솔로로 한 달 살기를 마치고 돌아온 선영의 집에서 옛날 버릇 나오는 현우의 가열찬 가사 노동이 이어지고 나 팔이 이상해. 접촉사고로 깁스를 해야 하는 전처의 사정에 간병 기능이 추가된 감정노동과 가사노동까지 서비스 중. 아, 이게 여기 있었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팀인데. 뭐하니? 그거 걸레야. 짠! 나 깁스 풀렸어. 자꾸만 창창한 돌싱남의 앞길을 가로막는 전처. 나 할 말 있단 말이야. 이 미련 맞은 시추에이션에 짐짓 싫은 티를 냈더니 부장님, 아드님 대학은 잘 들어갔어요? 재수 씨 엿 먹고 재수해요. 재수 없는 재수 씨로 가진 진상을 부리는 선영. 그래서 우리 부장님 머리숱이 줄으셨구나. 쿨함을 빙자한 미련 맞은 만남에 영영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데요. 마주치지 않게 서로 조심하고 혹시나 마주치더라도 쿨하게 쌩까고 서로 X하게 불행하길 바라면서 그렇게 못 살아? 얼마 후 선영이 응급실에 몸져 누워있다는 연락에 응급실이요? 현우는 목 놓아 울고 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한강에 투신했다는 선영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리모컨의 OK 버튼으로 전처의 속사정을 확인해 보시죠. 이젠 자식도 없고 주식도 없구나. 자식도 없고 주식이나 키우려 하지만 여의치 않고 회사에 충성을 다짐하던 그때 벌써 한 달째야, 한 달째! 어? 연일 클레임을 걸어오는 고객을 달래기 위해 급파된 현우. 몇 달 전부터 저희 쪽에 컴플레인 올리셨다고 해서. 아, 예, 그런데요? 그런데 이럴 수가. 맞지, 사철이? 아니, 사철이 맞네. 아, 왜 니네 집 중앙시장에서 사철탕집 했었잖아, 사철아. 아, 얘네 집이 국물 끝내줬거든요. 동물병원 수의사가 된 녀석은 과거 말죽거리 고교 동창 상철. 대한민국 학교 X가라 그래! 대한민국 학교 다 족구하라 그랬던 시절. 싸우다 정든 사이. 야, 그나저나 어머니 잘 계시지? 아직도 하시나, 그 사철탕집? 애견 카페 하셔. 오랜만에 만나도 허물없는 옛 친구는 잘해주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사진 좀 보여줘봐. 결혼 유경험자 현우에게 연애 상담을 요청하는데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이럴 수가. 친구가 썸녀라고 보여준 그녀가 바로 전처 선영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 봐라, 이 싹 다 물렀구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은 지 오래. 동창 녀석이 초대한 돌잔치에서 결국 세 사람은 운명적으로 만나는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선영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이 된 건 맞지만 처음 본 남인 양 연기 장렬한 두 사람. 같이 보면 좋잖아. 앞으로 자주 볼 건데. 친구의 친구로서 처음 뵙는 전처와 진솔한 얘기를 나누던 중
돌연 격해진 선영은 그의 얼굴에 술잔을 없는데요. 제정신이냐? 28분 나가면 어디로 갈 건데? 얼마 후 감정을 정리한 듯한 시원해. 선영의 호출에 현우가 옆집에 들른 순간 집이 없나? 그녀의 집 앞에서 대기 중이던 친구 상철은 제가 왜 저기서 연인의 집에서 자기의 친구가 나오는 광경을 목격하고 마는데 말죽거리의 잔혹사 역시 두 번 하게 되는 걸까요? 말해. 선영 씨랑 무슨 사이야? 빨리 말하라고, X야! 친구의 연인으로 재등장한 전처. 과연 부부의 인연이란 이렇게 모진 것이었을까요? 지금 리모컨의 OK 버튼으로 이혼하고 시작된 두 번째 연애 시대를 지켜보시죠. 권상우, 짠내 나는 소라게 짤 연상지수 4점. 결국엔 이혼! 그래서 결혼인 거예요! 이정현, N차원 정신세계지수 3점. 야,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야? 말죽거리 잔혹사 방부제 지수 2점. 그리하여 두 번 할까요의 별점은? 나도 그동안 네 생각 많이 했다. 무슨 생각? 너 없이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역시 혼자 사는 게 편하구나. 누군가 계속 봐야 되는 거냐? 딴 사람 생길 때까지 서로 놓고 부르는 거지. 잘해주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그래, 괜찮은 것 같아?